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서울의 한 병원인데요. 이곳에서 4개월째 약품 배달 및 간호보조를 맡고 있다는 오찬일 씨입니다. 늘 웃는 얼굴로 환자들과 대화하길 즐긴다는 찬일 씨.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상은 꿈만 같았다는데요. 제가 이곳에 상당히 오래 있었는데 그때가 2007년이었는데 여기서 또 근무하게 될 줄 몰랐는데 중환자실인데요? 과연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8년 전 어느 날 형과 함께 운영하던 가게에 불이 나게 되었고 화염에 갇히게 되었다는 찬일 씨. 다행히 생명은 구했지만 양팔 양다리에 3도 화상이라는 치명상을 입게 되었다는데요. 처음에 2007년, 2008년도에 진짜 자례 가요단 대기하고 자례도 들어갔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또 우울증도 심했는데다가 평생 저는 근육이완제하고 진통제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다니기 전까지. 하지만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긴 고통의 시간은 지나갔고 얼마 전 27번째 마지막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찬일 씨. 이제 완치 단계에 접어들었다는데요. 지난 10월엔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등 그 누구보다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고자 노력한답니다. 일반인도 하기 힘든데. 그런데 이 모든 게 특별한 나눔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데요. 화상 환자들한테는 특히나 피부가 말 그대로 타직을 하고 익어버렸잖아요. 네. 빠른 피부 이식을 해야만이 고통이라든가 치료의 어떤 아픔을 빨리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인체 조직 기증. 네, 인체 조직 기증은 사후에 피부, 뼈, 인대, 건, 심장 판막 같은 인체 조직을 기증하는 생명 나눔이고요. 주로 중증 화상 환자, 고륙종 환자, 스포츠 손상 환자, 심지어는 임플란트 때에도 쓰이는 그래서 최대 100여 명의 환자를 도울 수 있는 기증입니다. 한 사람의 나눔으로 최대 100여 명을 돕는다는 인체 조직 기증. 그렇다면 시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을까요?